내겐 두 손에 스톤건 너 원숭이 옆에 쓰는 거 싫어하잖아. 엄밀히는 이제 세 번째 친구예요. 아, 세 번째 같은 모델로 애칭은 아 아무튼 100점 넘기면 되는 거예요. 100점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캐스터 조한상입니다. 윤종신. 하나 둘 셋. 정인. 하림. 홍자. 응용. 둘 셋. 실패. 아! 여기서 처음 공개하네요. 예찬이 형의 속살을. 1 2 5 아니 그 사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바이올린과 리더를 맡고 있는 신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베이스와 프로듀싱을 맡고 있는 조원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시에서 드럼과 보컬을 맡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이드라는 앨범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는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자기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좀 많이 담았고 저희가 히어로에 걸맞게 좀 많이 신경을 쓴 곡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끼리 머리를 맞대고 그 가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사실 뭐 두 손의 빔이라는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선공개를 리릭 비디오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가사길래 두 손의 빔이라는 가사로 노래를 만들었냐 이제 이렇게 진행해서 아마 좀 신선한 충격과 또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물리적으로는 이번 앨범을 통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저희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멀바리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전 국민들이 우리 루시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 루시하고 알 수 있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히어로, 후렴과 간주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겐 두 손에 밤하늘을 가르는 나의 괴력에 힘은 없지만 그래 너의 곁에서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너의 그대 세상을 줄게 많은 인터뷰 아이돌들 만나면서 밴드들 만나면서 하는데 진짜 라이브로 들으니까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공연 오세요. 초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인터뷰도 따라갑니다.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창법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난로도 이어서? 특히 광일이가 부르는 난로가 그렇게 진짜 좋아요. 진짜 달라요. 그. 오늘 작정한 것 같은데. 난로라는 곡은 저희 가사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약간 동화 같거든요. 그 가사를 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한번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가운 바람 하나가 잠들이 앉아 나에게 너의 얘기를 들려주었어 유난히 추웠던 겨울 별빛 아래서 우리는 반짝였었지
처음에 개화를 만들었을 때부터는 사실 저희가 계절마다 계절송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니 아, 지금 날씨에는 이런 음악이 어울리네, 저런 음악이 어울리네 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니 예상치 못한 저희의 그런 색깔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뭔가 이 상황에 맞는 음악들을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아예 계절송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우리가 시작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엄청 크게 받았던 곡. 딱 노래를 들어도 엄청 뭔가의 시작 같은 느낌이에요, 노래가. 너무 다큐인가요? 아니요, 좋아요. 네. 위에서 약간 벚꽃이 내리는 듯한 느낌을 약간 저는 이제 연주하면서 항상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연주를 하긴 합니다. 뭐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래, 가져오세요. 한번 다 준비했죠, 이미 벌써. 그 앞에 거기를 해드려요. 앞에 하고 브릿지까지 보여주시지요. 개화의 인트로랑 브릿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까지 인트로였을 거예요. 일단은 국내 차트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정말 저희의 색깔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한 저희의 색깔을 딱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점점 더 연습도 많이 하고 좀 더 팀의 좀 단합을 더 맞춰서 저희의 루시의 색깔을 좀 더 찾아가는. 뭔가 저는 프로듀서로서 그런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음악적인 달려나감은 저는 그 목적지 없이 다 헤쳐나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의 음악은 어디론가 종착하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고 여기저기 숲을 헤매듯이 그렇게 달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대단한 게 아니라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아직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냥 언급이 됐나 보다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보니까 이게 엄청 대단한 거더라고요. 감사한 거더라고요. 좀 실감이 안 났죠. 마치 콜드플레이 때처럼. 조깅이라는 곡의 2절 벌스가 제 부분인데 거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오늘따라 괜히 나른하죠. 하트 인산 속에서 하루에 남은 이 한 시간은 얼마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예. 현담은 저희가 슈퍼밴드 경연 중에 만든 곡이었어서 다시 진짜 루시의 선자함으로서 재탄생시킨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흥은 없었어요. 저는 반대로 선자함이 처음 딱 그 원상이가 들려줬을 때 그 바이올린 훅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바이올린에 정말 잘 맞게 예쁘게 정말 잘 나와가지고 너무 그 당시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곡이었습니다. 저희 정말 많이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엄청 크고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로 저희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소망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네, 뭔가 진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노래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아?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희가 유명해져야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위로받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희가 네 번째 활동이거든요. 활동으로만 맞습니다. 치면 그래도 뭔가 항상 새롭고 뭔가 이제 할 때마다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닥치는 대로 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한 많이 만날 수 있게. 네, 여러분들과 화면이나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걸로 밋할 수 있게, 네, 밋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 공개하네요. 예찬이 형의 속사를. 1, 2, 5.